아, 그렇군요. 근데 그 뒤에 답을 얘기했잖아. 아니, 이게 답이었어요. 좋아, 짜짜짜짜짜. 포커스 9. 부사적급의 의도와 감정의 원인입니다. 너 왜 또 늦었어, 똑개야? 아, 저 진짜 잤어요. 뭐? 잤어요. 잤다. 꿈나라에 다녀오셨구만. 오케이. 슈슈슈슈슈슈.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에, 너 왜 일찍 일어났어? 배가 아파서요. 화장실 가기 위하여. 뭐 이런 거. 그쵸? 너 거기 어제 공원에 왜 갔어?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한 의도를 나타내는 거라 했습니다. 요 틀린 거 뜻은 한번 쓰고 너 쓰기 세 번 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만의 특권이 in order to 또는 얘네 가세요 so as to로 할 수 있다고요.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Jennifer went out. 제니퍼가 외출했는데 왜? to walk her dog. 그녀에게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란 뜻으로써 보통 앞에 sad, happy, surprised, 뭐 excited 뭐 이런 것들도 angry 이런 것들도 다 감정이죠. 근데 저 전부 저 넋이 나간 눈빛으로들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어떤 시기 때문에 뒤에 오는 to 부정사가 예를 들어서 뭐 happy, I'm happy to see you again. 한번 뭐 해주세요. I'm happy to see you again. 한번 나 어떻다? 기쁘다, 행복하다. 왜? 넌 다시 만나게 돼서 to see you again 해서 뭐뭐 해서. 그래서 이게 어찌 행복한 너를 다시 봐서 행복한 해서 어찌 어떤 만든다 했습니다. 문제 찾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바는 형태로 해라. 그러면 지민이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무슨 뜻이에요? 난 미안하다. 오케이. 내가 너에게 이걸 또 물어봐서 미안하다. 아까 물어봤는데 아 까먹었어. 다시 물어봐서 미안해 이 말이죠.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 얘기 할 것 같지 않아요?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일 테니까. 그렇잖아. 맞죠? 몇 형식이에요 지금 여기 표시한 거? 오케이. 좀 있다가 그거 해주세요. 됐습니까? 곡을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너에게 이걸 또 물어봐서 미안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y are you sorry? 그렇죠. 그래서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형 문법인데 위에서 우리가 의도냐 감정의 원인이냐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둘 중에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in order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Anna Anna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무슨 소리고? 나는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쵸,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가 돼야 되는. 오케이. Anna studied hard. Anna가 열심히 공부했다. To get a good score.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승빈아, 무슨 what이야, what은. 틀린 거 있는 문장 뜻 한 번 쓰고 문장 세 번씩 쓰기 해서 카톡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저, 그러면 둘 중에 뭔지도 우리가 구분해 볼까요? 의도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에나가 열심히 공부했던 의도가 to get a good score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는 in order not so as를 쓸 수가 in order to get a good score, so as to get a good score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지민. 오케이.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to save time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끔씩 때때로 택시 탄다.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한다. 그렇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to save time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의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택시 타는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렇죠. Why do people sometimes 이 속에 does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Why do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왜 가끔씩 사람들은 택시를 타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in order so as to 쓸 수 있는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정용법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크리스죠. 예, 크리스. 크리스 was pleased to see the movie star here. 오케이, Chris was pleased to see the movie star here, there. 뜻은? 크리스는 기뻤다. 무비 영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영화 배우를 봐가지고 기뻤다. 그래서 의도다, 감정의 원인이다.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Chris pleased. Why was he pleased? 그는 왜 기뻐했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하면 please의 뜻은 그렇죠. 기쁘게 하다죠. 그러니까 pleasing의 뜻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온 어떤 시니까 기쁘게 하는. pleas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기뻐하는. 그래서 pleased하고 happy나 glad하고 같은 말이죠. Chris was glad. Chris was happy to see the movie star there. 거기에서 movie star를 봐서 기뻤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요거.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I'm sorry to ask. I'm sorry to ask this of you 해도 되겠죠. 지금 방금 뭐 한 거예요? 사형식으로 삼형식으로 전환했는데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던데 ask B of A로 바꿨을 수 있고 ask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 to 쓰거나 for 쓰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ask만 of 쓰는 거 모릅니까 아직도? 알아요? 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I'm sorry to ask this of you again. I'm sorry to ask this of you again. 이런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지금은 4형식이니까. 오케이. 안 적어놔도 다 알단 말이죠. 다음번에 물어봐서 모르면 써놔야지. 여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4형식, 3형식 전환할 때 ask가 of 쓴다는 거 2021년 5월 21일 날 알려드렸습니다. 몇 번째로 알려드렸냐면 한 17번째 정도 되는 건데요. Ask this of you 지 뭐. I'm sorry to ask this of you again. 웬만하면 한 8번 정도 알려주면 되는데 그치? 뭐 열 몇 번씩 알려줘야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왜? 기비에서. 어디로? 직장에. 뭐 했다? 갔다. 누가 다? I went. Where? To the restaurant. Why? To eat lunch. Okay. To 뭐 eat보다는 have가 더 무조건 뭐 eat에서 to eat lunch. 됐습니까?
그래서 to have lunch 이게 to 부정사인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고 why did you go to the restaurant?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절용법이고 그럼 그 중에서도 뭐예요? 그렇죠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식당을 갔던 의도죠 어떤 의도로 갔다? to have lunch 하기 위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가? 왜? 뭐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랐다. We were pleased. 그 소식을 듣고 to hear the news. 되겠죠. We were surprised to hear the new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hear the new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were you surprised? 너희들 왜 놀랐어? Why were you surprised to hear the news? 그래서 얘는 부사정용법 중에서도 뭐?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그래, pleased가 놀란 감정이고요. 어찌 놀란, to hear the news 해서 놀란.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놀란.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왜? 뭐 했다? 당황했다. 그래서 누가다? My brother was embarrassed. 왜? To miss the ball. To miss the ball.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To miss the b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Your brother embarrassed. Why was he embarrassed? 그는 왜 당황했어? To miss the ball 해서. 그래서 부사정용법이고 그 중에서도 뭐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in order to 붙일 수 있는 건 1, 2, 3 중에 몇 번? 1번밖에 없죠. 식당에 갔던 의도. 이 녀석만 in order를 쓸 수가, so as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embarrass의 뜻은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당황시키다. 그러니까 ing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당황시키는, 뭐 당황스러운 하면 되겠네요. 당황스러운, 당황하게 만드는 이고요. embarrassed ed형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당황하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잠깐만요. 펜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깔쌈한 거 없나? 다 뭐 그게 그거야. 무지개 색깔로 막 한다. 아, 이건 왜 이렇게 굵어 또. 아, 중간 없나, 진짜. He is going to Mexico to study English, Spanish. 뭐, 무조건 English야. 오케이, 그래서 그가 오케이, where? why? to study Spanish 하기 위하여 이게 갔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가는 중이다죠 그는 멕시코로 가고 있는 중이다 to study Spanish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Is he going to Mexico? 됐습니까? 그는 멕시코로 왜 가고 있니? 됐습니까? 멕시코 사람들 스페인어 쓰죠.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멕시코 가는 의도가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why에 대한 대답 부사제공법이니까 in 써 있으니까 in order to study Spanish 하면 되겠고요. 다음 I saved money. 누가 뭐 했다? 내가 돈을 저금했다. To buy a new bike. 새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래서 돈을 모았던 의도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y did you save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공법이고 I've saved money. 뭐 짧은 거 할까? So as to buy a new bike 하든지 또는 뭐 in order to buy a new bik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2번 중에서 in order 나 so as를 쓸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게 1번이죠. 칼질해보면 바로 드러날 텐데요. 그래서 칼질 한번 해보면 누가? 왜? 쉬기 위한 의도로 어디에? 그 소파 위에 뭐 했다? 앉았다. 시제는?
과거 뭐 현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과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로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데이가 set 했다. Where? In the sofa? On the sofa? Okay, sofa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On the sofa. They sat on the sofa. Why? Take a rest. To take a rest. They sat on the sofa to take a rest. 그래서 to take a re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Sit on the sofa. Why did they sit? Sit 혹시 모르는 건 아니지? 알죠. Why did they sit on the sofa? 왜 소파 위에 앉아 있었어? To take a rest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녀석은 in order so as를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다음 또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나는 왜 폴을 만나서 봐서 뭐했다? 반가웠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는 과거죠. 반가웠다인데요. 그렇죠? 그럼 누가다? I was glad. Why? To see Paul in the park. At the park. At the park가 낫겠네요. Paul at the park. I was glad to see Paul at the park. To see Paul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as you는 선생님 처음 보고요. Why were you glad? 왜 기뻤니? Why were you glad to see Paul at the park? 공원에서 봐서. 그래서 이 녀석은 glad가 어떤 기쁜이고요. 어찌 기쁜? 공원에서 폴을 봐서 기쁜. 그래서 어찌 어떤? 이거 그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잠깐만. 소리가 혹시 녹음이 안 되고 있으면 큰일인데? 오늘은?